안녕하세요. 하모니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셨죠? 어르신들이 하모니카 이렇게 수업을 영상으로 하신다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배움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저는 엄청 존경합니다. 이러한 열정이 하모니카를 어느 정도 잘 부실 때는 굉장한 성취감으로 그 맛을 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성취감이 느껴지실 때까지 열심히 저와 함께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동시 베이스입니다. 전타 베이스, 앞 베이스, 앞꾸민 베이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똑같은 뜻입니다. 화음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싱그름이 나오는데, 멜로디가 나오기 전에 화음이 먼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 표시를 이렇게 산 모양으로 표시합니다. 요거는 혀를 막지 않았을 때 화음으로 나오는 소리. 화음, 동그라미는요, 혀를 막았을 때, 싱그름. 자, 화음, 싱글, 요걸 동시에 불면서 막는, 그래서 동시 베이스. 또, 화음을 먼저 낸다, 그래서 전타 베이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후타 베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후타 베이스는 노래가 나오기 전에, 화음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멜로디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가, 그 다음에 이렇게 화음이 나와요. 자, 동시 베이스, 전타 베이스랑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 베이스는 이렇게 먼저 화음이 먼저 나왔다고 치면, 반대인 후타 베이스는 이렇게 멜로디, 하나가 먼저 나와요. 멜로디가. 전혀 틀리죠? 화음이 먼저 나올 때랑 멜로디가 먼저 나올 때랑 틀리죠? 자, 그 구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시 베이스 4분 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4분의 2 박자일 경우에 두 번을 베이스를 쳐주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여기 베이스 표시되어 있는 대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시는 도드리표 표시라고 두 번을 반복해서 하는 표시입니다. 4분의 2 박자일 경우에 두 번을 쳐주면 세 박자일 경우에는 세 번을 쳐주시고 또네 박자일 경우에는 네 번을 쳐주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혀가 잘 이렇게 베이스가 차는 연습이 되면 노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도를 찾으시고. 자, 베이스는, 도의 베이스는 왼쪽에 있는 솔을, 혀로 차는 거예요. 찾으셨죠? 요 표시가요, 악보상의 요 표시는 5도 베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이렇게 베이스 모양은 5도 베이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
오도 베이스 두개음 막는 거 아직 안 배웠죠? 자, 되시는 분들이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오도 베이스랑 삼도 베이스랑 차이는 화음이 풍성해요. 오도 베이스는 두 개를 막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더 풍성하고, 삼도 베이스는 지난번에 배운 게 삼도 베이스인데 한 칸을 막는 거죠. 구멍 하나를 막는데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삼도 베이스를 지금처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8분음표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거는 4분의 4박자이네요. 그래서 4박자일 경우에 한 박자에 한 번씩 쳐준다고 치면 4번을 혀를 차게 되는데, 도, 도, 레, 레. 그런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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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레, 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베이스, 베이스 맞고, 베이스, 베이스 맞고. 보세요. 자, 소리가, 구분이 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 막는 거를 막지 않고 같이 다시 베이스를 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두 개. 소리를 구분해 보세요. 어때요? 다 베이스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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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차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악보상에는 차차막아지고 차차이렇게 막아지는 소리. 자, 구분이 되시나요? 요 구분이 되시면 혀를 막는 거랑 띄는 거랑 많이 금방금방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 상태로 한번 불어볼까요? 도를 찾으시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보지 마시고요. 자, 도를 계속 되시면 옮겨서 잘 되시면 자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올라가셔서 하시는 게더 연습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라하고 시가 호흡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계속 마시는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솔까지 잘라서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연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 베이스를 주먹 쥐고에 맞춰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베이스는 음과 음 사이가 끊어지지 않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끝까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이렇게 불어 보셨는데요. 이게 지금 베이스가 이렇게 빨리 안 부셔도 돼요. 천천히 한마디가 되면 그 다음에 이 소리가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레로 넘어가세요. 자, 이렇게 8분음표가 연거푸 나올 때는요, 절대로 입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하모니컬을 계속 왔다 갔다 옆으로 왔다 갔다 해주셔야지 돼요. 그럼 밀어주시고 하면 돼요. 주먹지구가 동요지만 이렇게 베이스를 하는데 주먹지구가 굉장히 좋은 악보예요. 이렇게 8분음표가 연거푸 있는데 공부가 되는 악보예요. 저희는 지금 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법 연습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곡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주법을 제가 수업을 하지만 주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꼭 멜로디 연습이 잘 돼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주먹지구도 멜로디가 안 되면서 베이스가 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멜로디가 잘 되시는 분들은 베이스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업이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쉬울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시 베이스를 배우는데 어떤 분들은 엄청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베이스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또 쉬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구멍 두 개를 막고 오도 베이스까지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내 수준에 맞게 각자 수준에 맞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느리게 연습을 하시라고 하는 거는 안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연습하셨다가 잘 되시면 조금 빨리 하셨다가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완주를 해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또 단계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어르신들 건강관리, 코로나 관리 잘 하셔서 올 겨울도 건강하게 또 하모니컬을 잘 배우셔서 꼭 베이스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